티아라, 소연, 조유민, 법적 구두됐다. 결혼은 내년에. 결혼이란 컬린 하이타워. 연애는 급진적인데 반해 결혼은 보수적이다. 티아라, 소연의 종교는 기독교이고 모태신앙입니다. 소연은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거의 매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성경 구절을 올리는 것만 봐도 크리스천임을 알 수 있죠. 그 외에도 티아라 숙소 생활 하던 시절 침대 옆벽에 있는 십자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설명란에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써있는 걸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작곡가 혼수상태 인터뷰 중 티아라 소연씨와의 작업이 기억에 남아요. 우리와 함께 작업했던 가수 중에 크리스천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소연씨가 곡 작업에 처음부터 함께 참여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곡 작업 전에 소연씨가 기도하자고 하더군요 라고 언급하기도 하였죠. 2009년 7월 29일 티아라의 멤버로 데뷔하여 팀 내에서 메인보컬로 이름을 널리 알렸습니다. 약 8년 동안 티아라 멤버로 활동하였으며 2017년 5월 15일 소속사와의 계약 만료로 팀을 탈퇴하였죠. 이후 3년간의 휴식기 끝에 생각 엔터테인먼트로 이적하여 현재는 솔로 가수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엘리트 연습생 출신 중 한 명이자 소녀시대 데뷔조 출신이었으며 소녀시대로 데뷔하기 직전에 모종의 사정으로 탈퇴했습니다. 소녀시대 멤버가 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소연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땐 저의 의지가 약했어요. 너무 생각보다 쉽게 찾아온 기회라고 생각이 되었고 어린 나이에 마음을 못 잡았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새로이 단단한 마음으로 티아라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티아라, 소연, 조유민, 법적 부부됐다. 그룹 티아라 출신 소연과 축구선수 조유민이 법적으로 부부가 됐습니다. 소연 소속사 생각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소연과 조유민은 당초 11월 예정했던 결혼식을 내년으로 연기했다며 혼인신고는 이미 마친 상태라고 알렸죠. 당초 소연과 조유민은 K리그 시즌 종료 이후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조유민이 2022 카타르 월드컵 평가전 국가대표의 이름을 올리게 되면서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결혼식을 미룬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조유민은 아내 소연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수없이 전한 바 있는데요. 조유민은 예비 신부 덕분에 대표팀까지 오게 됐다며 앞으로도 계속 충성할 것이라고 말해 주목받았죠. 2009년 티아라로 데뷔한 소연은 현재 솔로 가수로 활동 중입니다. 조유민은 프로축구 K리그 대전 하나 시티즌에서 수비수로 뛰고 있으며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로 나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소연, 조유민과 혼인신고 달달 근황, 제일 신난 남자 둘. 그룹 티아라 출신 가수 소연이 남편 조유민과의 신혼 근황을 전했습니다. 소연은 11월 5일 개인 SNS를 통해 조유민과의 일상을 담은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죠. 두 사람은 파자마에 롱패딩을 입고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인증사실을 남기거나 세차를 하러 가는 등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고 있어 흐뭇한 웃음을 안깁니다. 특히 소연은 엄마집 오면 제일 신나는 남자 둘이라는 글과 함께 조유민과 반려견의 모습을 공개했죠. 조유민은 반려견을 품에 안고 소연을 반겨 연하 남편의 귀여운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조유민, 소연, 포르쉐의 남편 얼굴 스티커를 초럭셔리 신혼생활. 법적 부부가 된 티아라 출신 소연과 축구선수 조유민이 초럭셔리 일상을 공개해 부러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소연은 지난 3일 나 모르고 이러고 다녔잖아 라는 메시지와 함께 차바퀴 사진을 인증했는데요. 해당 사진에는 소연이 타고 다니는 포르쉐 바퀴가 포착되어 있었는데 바퀴 정중앙에는 조유민 얼굴이 담긴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억대 포르쉐의 남편 얼굴 스티커를 붙이는 과감한 행보가 부러움을 유발한 것입니다. 시사 브랜드 가방을 차고 쇼핑을 즐기는 일상을 공유해 행복한 신혼 근황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두 사람은 2023년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현재 조유민은 2022 카타르 월드컵 평가전 국가대표의 이름을 올려 월드컵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죠. 티아라 출신 소연이 남편 조유민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소연은 24일 2022년 올 시즌 우리 조유민이 참 고생 많았어 MVP 베스트 11 후보라는 소식에 예쁘게 슈터에 달아주려던 브로치를 성격에 더 집중하기 위해 시상식을 반납해 귀여운 출근 룩으로 대신해 드렸다라는 글을 게재했죠. 이어 오늘도 승격이라는 목표 하나만 생각하고 축하 대신 열심히 훈련하고 온 조유민 선수 우리 조캡 멋지다. 올 시즌도 온 힘을 다해 달려온 것 가장 옆에서 지켜봐왔기에 오늘 세상에서 제일 축하해 라고 덧붙이며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조유민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조유민은 트위트 스타일의 재킷과 안경, 시사 로고 디자인의 브로치로 패션의 포인트를 준 모습이죠.
소연은 남편 조유민의 출근룩을 직접 코디하며 남다른 감각을 자랑했습니다. 소연, 조유민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살다 보면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온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면 가까운 정통 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 TV였습니다.